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일국시대의 희망찬 소식을 나누는 HA 글로벌뉴스입니다. 대망의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식이 20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날을 대승리하기 위해 참어머님께서는 참아버님과 완전 하나 되신 가운데 6000년 하늘섭리의 종착점에서 단 한 식구, 단 한 축복가정도 나고됨 없이 모두를 데려가고자 하루를 천년처럼 심각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섭리를 경륜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HJ 글로벌 뉴스는 하늘 섭리의 완성, 인류 역사의 완성이 되어질 천왕궁의 섭리적 의미를 되새기는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참어머님의 간절한 심정을 헤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며 HJ 글로벌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하늘 꿈이 이루어진 성지 청평. 참 부모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고 6000년 국기 섭리가 결실되어 새로운 창조가 출발된 본향. 하늘의 거룩함이 완성되는 효정 천원. 오색인종이 서로 어우러져 위하는 삶을 실천하는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인류 한가족 공동체 실현 이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청평. 하늘이 예비하고 인류를 향한 참부모님의 정성이 배어있는 성지. 참 부모님께서는 하나님 왕권 즉위식, 천정궁 입궁 대관식 등 섭리사적 주요 행사들을 이곳을 통해 하늘에 봉헌해 올리시고 지상천국의 모델 하늘 동산을 이 땅에 실체로 이루어 인류 앞에 보여주시고자 HJ 천원 프로젝트를 천명하셨습니다. 참어머님께서는 복귀되고 완성된 천원에 자리한 궁으로서 천원궁의 입지를 선정하시며 참부모님의 실체 말씀이 천일국 공동체에 표출되는 성지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2017년 9월 미래의 후손들에게 하늘의 섭리 역사를 전달하는 천원궁 기공식을 개최하고 2021년 4월에는 천주성원 기념일에 맞춰 천원궁 천일성전 상향식이 거행됐습니다. 또한 2022년 4월 천원궁 승리봉헌 결의식으로 전 세계 식구들이 천원궁을 승리적으로 하늘 앞에 봉헌해 올릴 것을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3년 5월 독생녀 참어머님 성탄 80주년과 천주성원 63주년을 맞으며 천일국 섭리의 중앙청이자 하늘 부모님의 본성전인 천원궁 천일성전을 하늘 앞에 봉헌해 올리셨습니다. 천원궁의 설계는 천정궁과 더불어 세계 유수의 건축물의 설계 역량을 보유한 글로벌 건축 설계사 미국 PDI 디자인 그룹에서 맡았습니다. 다양한 건축 컨셉 제안으로 시작되었던 초기 디자인은 참 어머님의 하늘 대한 효정과 인류 사랑 그리고 섭리적 해안으로 초반의 계획에 대비해 큰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천원궁의 중심 공간이었던 참부모님 기념관을 하늘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천일 성전으로
그 규모를 확대하는 등 섬세한 변화를 주어 천왕궁의 공간 구성을 구체적으로 잡아나오게 되었습니다. 천왕궁은 하늘부모님 성회의 지성소와도 같은 천정궁으로부터 비전 2020 하늘섭리의 승리를 기념하는 천승전과 연결되어 하늘부모님을 모시는 성전인 천일성전을 품고 세계 평화를 향한 하늘섭리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거룩한 성소입니다. 천왕궁은 30m 높이의 기념탑이 우뚝 솟아있는 엔트런스 타워를 시작으로 회랑으로 둘러싸인 타원형의 아케이드와 잔디광장을 지나면 다섯 개의 거대한 돔 구조로 장식된 본관 건물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관 좌측으로는 조각공원과 철쭉공원, 우측으로는 미술관이 펼쳐져 전 세계 탑 클래스의 미술 작품이 전시됩니다. 엔트런스 타워부터 본관까지의 거리는 236m, 지상부터 본관 중앙 돔까지의 높이는 68m, 그리고 본관의 폭 길이는 108m로 한국의 석조마감 건축을 대표하기에 손색 없는 세계적 규모의 건축물로 그 위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천일국의 본궁 천왕궁으로 들어오면 열두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돔 내부와 라인 스테인드 글라스로 장식된 12개의 창을 볼 수 있는 중앙 로비를 만날 수 있으며 두 개의 성수대가 준비되어 있어 하늘 부모님을 만나는 천일 성전으로 들어가기 전 손을 씻어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할 수 있습니다. 천왕궁의 본관으로 들어서 세 단계의 성장 과정을 의미하는 아홉 개의 계단을 오르면 비로소 천일 성전을 만날 수 있습니다. 30m 높이의 천정은 하늘 부모님을 형형색색의 빛으로 표현했고 여덟 종류의 꽃들로 수놓아진 대리석 바닥은 하늘로부터 이어지는 빛을 받아 자연 만물이 생육하고 번성해 사방으로 펼쳐지는 모습을 형상화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천일성전 중앙에 선다면 하늘 부모님의 빛이 지상에 내려오는 그 자리에 정위치함으로써 하늘 부모님의 자녀인 나 자신 그리고 인간 모두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천주의 중심적 존재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일성전 측면 발코니에는 천보입적 축복가정들의 자랑스러운 이름이 대리석판에 새겨져 천일국 역사의 길이 전해질 것입니다. 천일성전의 좌우측에는 참어머님께서 인류 만대를 바라보는 해안으로 기획하신 천일성화 14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섭리와 동서양의 문화예술이 어우러지고 참 부모님의 생애와 천일국의 문화와 전통이 이어진 천일성화를 통해 우리는 이제 하늘 부모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천일 성전을 둘러싼 1층과 2층에는 참부모님 생애 전시관이 들어섭니다. 빛과 꿈을 모티브로 한 생애 전시관은 인류의 꿈, 하늘 부모님의 소원을 이루고자 걸어오신 두 분의 업적이 공간 드라마로 연출됩니다. 중앙 로비 좌우의 대리석 원형 계단을 오르면
천일국 경륜이 이루어지는 평화세계 실현의 상징체이자 천지인 참부모님께서 천일국 진성덕 황제로서 모든 나라와 인류를 참사랑으로 치리하시는 천원궁 중앙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민족 선민대서사시를 중심한 천지인 참부모님의 생애 업적이 드러날 전인미답의 천주사적 천원궁. 지금 우리는 초림 독생녀, 실체 성령 참어머님과 함께 6천년 만에 처음으로 하늘 부모님을 모시게 되는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식. 그 기쁨과 설렘과 감사와 환희의 황금기에 서 있습니다. 하늘 섭리의 완성이요, 인류 역사의 완성이 될 천원궁은 하늘 부모님의 주권이 친히 임하는 천주 평화 통일국의 영원한 안착을 위한 섭리 경륜의 전당이며 온 인류가 한가족이 되어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 송영을 올리고 기쁨을 나누는 참 사랑과 효정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천일국 선교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서울 남북교구 천보가정 특별집회가 강남 대교회 대성전에서 남북교구 11개 교회 목회자와 천보가정, 중심 식구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황보국 협회장은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식의 섭리적 의의를 설명하며 총동원 전도로 천원궁 승리를 준비하자고 강조했고 천승공로 가정들에게 공로패를 수여했습니다. 이날 식구들은 참어머님과 하나 되어 천원궁 섭리를 반드시 승리할 것을 통성보고로 결의했습니다. 2024 하반기 미래세대 여성 청년 공직자 워크숍이 40세 이하 여성 청년 공직자 총 50명이 모인 가운데 3일간 제주대교회 및 제주도 성지에서 진행됐습니다. 여성 선배 공직자와의 간담회 및 성지 순례, 심정 교류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2025년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 승리를 위한 승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성 청년 공직자가 될 것을 결단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세계평화무도연합은 서울 종로가정교회에서 전국 6호 도장 종로 세도원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세도원 확장은 참부모님께서 바라시는 비전을 이루고 참부모님께서 만들어주신 통일무도와 일원도가 전국 교회 차원에서 실시되어 전도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4년 2학기 UPA 통일무도 수련이 시작됐습니다. 신통일한국과 통일무도와 일원도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이론 강의와 실기로 진행된 통일무도 수련에서는 기본 동작부터 성화의 본, 단련 용진의 본, 평화의 본을 수련해 문무를 겸비하여 참 부모님이 바라시는 UPA 지도자로 성장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HJ 매그놀리아 글로벌 의료재단은 2019년 참어머님께서 천일국으로 선포하신 아프리카 상토메 프린시페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의료봉사 활동에서는 7개국에서 온 전문 의료봉사자 29명이 참어머님을 중심 삼고 4일간 약 3,000명의 환자를 진료 및 수술을 했습니다. HJ 매그놀리아 글로벌 의료재단의 상투메 프린시페 의료봉사는 2019년 처음 진행된 이래 코로나 시국에는 의약품을 후원하였고 금번부터 의료봉사를 재개했습니다. 참어머님을 중심하고 의료재단은 지속적으로 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상투메 프린시페 국가 섭리에 큰 역할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의료봉사부터는 메디컬 피스로드라는 프로젝트 명 아래 의료 취약국의 보건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는 참부모론 설교대회에서 3등을 수상한 간바시 교구장을 중심으로 우에다 요시유키 부목사와 신탑건 선교사들이 매주 3회 참부모 신학을 공부한 토대 위에 첫 참부모론 1일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꿈, 예수의 본질, 참부모의 본질을 전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고 다음 달에도 참부모론 세미나를 준비하여 실행할 예정입니다. 캐나다 UPF는 UN 세계 평화의 날을 맞아 몬트리올 피스로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주의회 의원과 구청장, 시의원을 비롯해 라이온스 클럽 인터내셔널의 주요 인사들이 피스로드 출발식에 참석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 개인과 가정의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일본 식구회인 고단 회원들을 중심으로 천심원 7일 고단 수련회가 신미국 천심원에서 실시됐습니다. 참석자들은 7일 동안 김기훈 신미국 천심원장의 참 부모님의 미국 섭리와 미국의 사명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정진아 분원장을 통해 영계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고 이러한 기반 위에 참부모론을 학습해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을 중심한 신앙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신미국 북미 특별대역사가 라스베이거스 국제평화교육센터에서 1530명이 참석해 만장의 성황을 이룬 가운데 거행됐습니다. 조상회원 및 축복식, 중심령 회원, 교정 봉헌식, 영계에 대한 강의 등이 진행됐고 북미 특별대역사를 통해 참석자 모두는 성령으로 가득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신미국 로스앤젤레스 가정교회에서는 최근 한국에서 열린 천일국 합창대회에서 영감을 받아 하늘 부모님의 꿈을 주제로 효정 예술 경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디지털 아트, 시, 스튜디오 아트, 노래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하늘 부모님의 꿈을 표현해 감동을 선사했고 이런 활동을 통해 우리의 삶의 시작부터 하늘 부모님의 꿈이 우리 안에 존재했음을 느끼는 시간이 됐습니다. 워싱턴 DC 캐피털 가정교회는 데미안 덩클리 협회장의 21일 전도 활동 지시에 따라 천안궁 천일성전 입궁 승리를 위한 21일 전도 기간을 출발했습니다. 식구들은 지인을 초대할 수 있는 즐거운 행사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자고 결의하고 각자 계획을 세우고 21일 전도 기간을 성공적으로 이끌 것을 다짐했습니다. 뉴저지 미국 성직자 협의회는 뉴저지주 뉴워크에 있는 뉴 칼바리 딜리버런스 교회에서 열린 뉴저지 조찬 기도회 모임에 존 잭슨 ACLC 전국 의장을 초대해 천안궁과 2025년 입궁식의 중요성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뉴저지 가정교회 예배 시간을 통해 천안궁 입궁식이 전 세계 모든 인류를 위한 것임을 식구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성직자 협의회는 하나님의 꿈, 결혼의 구원, 주님의 재림이라는 주제로 제3회 아시아 태평양 성직자 국가건설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습니다. 14개국 800여 명이 함께한 세미나에서 호리 마사이치 PCLC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중앙아시아와 그 너머로 복음을 전파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고 로버트 키틀 박사는 강연을 통해 예수님의 재림의 필요성과 성경의 패러다임, 요한계시록의 예언들을 설명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신앙과 가정의 가치에 대한 결의를 다지며 하나님 아래 하나의 가족을 이루는 비전을 향해 나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신남미 3지구 볼리비아에서는 미혼 축복 후보자를 위한 제2차 전국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2025 축복 준비를 위한 교육을 받으며 참석자들은 절대 사랑과 절대성의 중요성, 신앙생활의 중요성,
축복의 가치와 의미를 배우는 3일의 기간이 됐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 청년학생연합은 대학생단체 카프와 함께 청년들을 대상으로 참부모님의 역사적 가치를 주제로 한 2일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참부모론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본 세미나는 참부모님의 도래와 생애를 주제로 진행된 강연으로 마무리됐으며 성지에서의 묵상과 헌신의 시간을 공유하며 은혜로운 분위기 속에서 마쳤습니다. 신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청년학생국과 축복가정국 주관으로 부모, 자녀 매칭 교육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천일국시대의 부모와 자녀의 책임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의 중요성과 매칭 과정 준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내년 축복 준비에 도움을 줬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전국 지도자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현장과 온라인을 연결해 모인 지도자들에게 마이클 발콤 유럽 대륙회장은 한국 방문에 대해 보고하고 격려의 말씀을 전했으며 잭 콜리 지구회장은 참 어머님의 기대에 대한 말씀을 알렉산더 티모페예프 러시아 협회장은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식 준비 계획을 공유해 천원궁 입궁식에 대해 함께 정성을 모두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알바니아에서는 축복 자녀와 새 식구를 포함한 청년들이 5개 도시에서 32일간 전도 준비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새 식구들은 참부모님의 가르침인 기도, 훈독회, 전도, 모금 활동 등을 실천하며 하늘 부모님, 참부모님과 종적으로 연결되고 영적으로 성장을 이뤘습니다. 더불어 신탑권 선교사들은 타종교 방문, 봉사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경험과 깨달음을 나누며 더욱 빛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6천년 만에 처음으로 하늘 부모님을 만나는 날, 참 부모님과 함께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지상 천국 생활을 시작하는 역사적인 기쁨의 날, 천원궁 입궁식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이고 하늘 섭리의 완성, 인류 역사의 완성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천원궁의 놀라운 지상천국 비전을 실체화하시고 그곳에 단 한 사람, 단 한 가정도 나고됨 없이 우리 모두를 데려가길 염원하시는 참 어머님, 참 부모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이번 주 HJ 글로벌 뉴스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